병지원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. 이거 과식 수사야. 아니에요. 야! 전 아니에요. 네, 잠깐만. 이런 게 많이 소중한 건가 봐. 그냥 스쳐 지나는 사이라 제 마음을 깨달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. 태어났을 때부터 뭘 해야 할지 정해져 있었거든. 그냥 살았는데 몇 번이고 기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. 왕어 죽는데 얘 기회인지 몰랐을 때도 있고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고 알았더라도 지켜줘야 되겠죠.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면 확실히 잡을 것 같다. По словесной и тонкой нити в лабиринтах земных событий. 난 좋아요.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난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. Ты знаешь, я буду ждать. 난 걱정돼요. 박민환 씨가 강지원 씨를 다치게 할까 봐.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한 행동을 또 하게 돼 있죠. 어제 부장님 마음 들었을 때 계속 좋아했어. 아, 이러려고 다시 돌아왔나 싶었어요. 이렇게 다시 누군가를 믿고 좋아하고 바람난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운명을 정수미에게 넘기지 않으면 괜찮아요? 양과장님이 죽어요. 지원아. 지혁씨, 나 박민환을 유혹해야 해요. 안 될까요? 좋아요. 지원씨 맘대로 해. 마음껏 내가 다 도와줄게요. 그냥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. 뭐하냐? 지금 나 갖고 놀아? 놔! 놔! 이거 놔! 죽으려고. 지원씨! 지원씨 좀 시켜봐요. 지원씨! 난 사실 힘들어 하는 거 싫거든. 근데 난 진짜 안 되겠다. 지혁 씨. 미안해요. 내가 다 미안해. 어디 다친 데 없어요? 이거 뭐예요? Мой воздух ремень.